어묵을 만드는 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육이다. 요즘엔 생육의 재료가 되는 어류들을 예전에 비해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변했다. 그에 따라 생육 재료들이 점점 귀해지면서 부산 지역에서도 생육을 만드는 곳은 몇 군데 불과하다. 어묵에 들어가는 생육은 머리 부분과 내장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부위별로 선별 작업이 끝나면 분리된 생선의 몸통을 깨끗이 씻는다. 생육 재료들은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해 먹는다 해도 맛에 이상이 없을 만큼 상품이다. 생선을 씻어내고 나면 잘게 으깨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타 지역에 비해 생육의 함량 비율이 높은 것은 부산 어묵의 경쟁력이다. 각 어묵 제조업체에서 직접 생육을 만들었던 60, 70년대는 공장 내부가 위생적이지 않기도 했지만 현재는 철저한 관리로 보다 깨끗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생육은 숙성시키는 단계를 거친 후 어묵 원료로 이용하게 된다. 생육의 물기를 빼고 숙성을 시키는데 생선살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성분을 없애고 순수한 단백질만 추출하는 과정이다. 생육의 높은 비율은 부산 어묵의 맛을 높이고 부산 어묵만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부분 중 하나다. 그렇지만 수산 어획고가 줄면서 자원화 경쟁이 치열해져 생육의 가격 또한 높아졌다. 때문에 고가의 생육을 대체할 재료의 확보가 부산 어묵, 나아가서는 부산 오뎅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묵의 생육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 그 대체원은 수리미로 불리는 냉동 연육이다. 냉동 연육은 단백질만을 농축한 후 다시 냉동한 제품으로 수산식품의 가공을 위한 중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냉동 연육 제조에 쓰이는 것은 주로 명태나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이다. 명태 연육은 주로 미국을 통해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해썹을 처음으로 적용한 어묵 공장을 찾았다. 유해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해썹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공장은 위생적으로 생산된 식품이라는 것을 해썹을 통해 보장받는다.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썹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이 공장은 원하는 곳이 있으면 공장 견학도 가능하다. 생산 과정이 그만큼 자신감 있고 신뢰받는 수준인 것이다. 해썹 적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어묵 공장이 갖춘 제조시설과 설비를 살펴봤다. 모든 작업은 지정 장소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재료와 첨가제는 정량을 정확하게 포장해둔 상태에서 배합한다.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위생 설비와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어묵류 제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등의 미생물학적인 요소가 있다. 화학적 유해 요소로는 기존에 적합하지 않은 보존료 사용이나 탈흑색소 검출 등이다. 자동화 설비는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오염원을 줄여준다. 흑임류도 인체의 유해성을 없애기 위해 각별한 관리를 한다.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가열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산패 현상을 줄이기 위해 튀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기름을 교체한다.
기계 설비에서부터 튀김기름의 사용까지 각 공정별로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공정 설비마다 덮개를 설치한 것도 생산 과정에서 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비 등으로 인해 공장 천정 내부는 기름 찌꺼기 하나 없는 상태다. 어묵을 튀긴 후 충분한 냉각과 탈유 처리를 하는 것도 자동화 기계가 담당한다. 어묵 생산에 있어서도 패섭 적용으로 인해 원료 배합에서부터 생산, 포장, 검사 과정까지 가장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탈유된 상태의 어묵이 다른 설비로 옮겨지면 어묵을 식히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냉각기에서는 어묵을 식히는 동안 온도차로 인한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컨베이어로 자동 이동된 어묵들이 냉각기 위에서 대량으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식혀진다. 냉각이 이루어지는 한편에서는 어묵의 모양과 크기, 두께 등이 일정한지를 살펴보는 검사가 진행된다. 이처럼 모든 생산 공정에서 인체 유해한 요소들을 중점 관리한다는 패섭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묵 속의 금속 가루나 이물질 등의 포함 여부까지 검사하게 되면 생산된 어묵은 비로소 포장 단계로 보내질 수 있다.